자, 오늘 이슈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대 기업으로 꼽히죠. 삼성전자는 스마트 기기 시장의 세계 주도권을 쥔 업체이자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메모리는 물론 설계 전문을 의미하는 팹리스와 위탁 생산 영역인 파운드리 등 산업의 쌀이라고 비유되는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한데요. 네. 예, 제조 영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삼성전자가 최근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와 반도체 영역에서 주요 기업으로 꼽히는 곳들과 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근 3개월간 협업을 발표한 주요 기업 명단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 네. 예,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는 물론 ICT 영역에서 모두 세계 인류로 꼽히는 곳들입니다. 뭐 대부분 유명한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예, 투자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국내 기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된 사업 영역과 다소 거리가 먼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의 기술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글로벌 생태계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저희 화면에서 보셨듯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뭐 현대차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힘을 합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향력을 배경으로 좀 짚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분야를 보면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삼성전자는 2억 2,660만 대를 그 스마트폰을 출하했는데요.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인 2억 3,460만 대에 소폭 뒤지면서 2위로 좀 내려왔지만 여전히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예.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서 TV 시장 주도권도 쥐고 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세계 TV 시장에서 연간 매출 기준 30.1%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조사에서 2006년 세계 첫 TV 점유율 선두에 오른 뒤 단 한 차례도 이 자리를 다른 기업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사업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3년 3분기 기준 세계 DRAM 시장 점유율은 39.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낸드플래시 통계에선 2023년 3분기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31.4%를 집계하면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30% 넘는 점유율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메모리 혹은 시스템 반도체로 묶이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부분에선 경쟁력이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3년 3분기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2.4%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대만의 TSMC 점유율 57.9%와 비교하면 45.5%포인트로 아직 격차가 크지만 양산 기술 측면만 본다면 차이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런 다양한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의 기술이 얼마나 세계 제조산업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조 역량은 삼성전자가 국내의 시가총액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업계에서 삼성전자의 협력을 윈윈 전략으로 여기는 이유도 탁월한 제조 역량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제조 기술과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단숨에 사업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사 사업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는 게 존재 이유가 이익 주관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네. 이익을 위해서 경쟁자든 아니든 힘을 합치고 뭐 전략을 짜는 그런 배경인 것 같은데, 자 시장에서 가장 관심 받는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최근 다양한 협업 사례 중에서 단연 가장 시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소식은 ARM과의 사업 강화가 꼽힙니다.
TSMC를 맹추격 중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단숨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양사의 협업이 ICT 업계 최대 화두에 오른 인공지능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으로 꼽힙니다. ARM은 팹리스의 팹리스로 불리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자체를 설계한다기보단 기초 기술을 다른 팹리스에 제공해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모바일 AP칩 설계에 필수적인 명령어 아키텍처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런 기술력을 지닌 ARM과 공정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ARM의 차세대 시스템 칩 설계 자산을 삼성전자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란 최신 공정에 최적화하는 게 이번 협력의 핵심인데요. ARM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객사는 글로벌 팹리스로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AI의 기술을 최적화해 AI 반도체 수요가 높아진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게 이번 협업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RM은 이번 협업을 통해서 신규 중앙처리장치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삼성전자도 고객사의 게이트홀 어라운드의 공정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사 모두의 윈윈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ARM과 협업을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역량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차량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920이라는 제품을 2005년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ARM의 최신 CPU를 이제 탑재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전 제품 대비 성능을 1.7배 강화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차량용 프로세서를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계약을 최근 따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런 차량용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이런 신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반도체 쪽에서 이 ARM과의 협업이 이제 관심을 끌었고요. 자 그러면 스마트 기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구글 그다음에 퀄컴과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최근 협업하고 있는 그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과 퀄컴이 좀 꼽히는데요. 삼성전자의 야심작이라고 불리는 세계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24 시리즈가 최근 출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를 기획하면서 구글과 퀄컴과의 협업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갤럭시 S24 시리즈는 서버 연결 없이 기기가 AI 기능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연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제품이죠? 그렇죠. 네. 네, 손안으로 인공지능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스마트폰 두뇌로 불리면서 모바일의 주요 연산을 담당하는 AP칩 성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 AP칩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제품과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2400 을 병행 채택했습니다. 가장 성능이 높은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퀄컴의 AP칩을 전량 채택하면서 이제 협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퀄컴과 협력을 했다면 구글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협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꼽히는 서클 투 서치는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서 탄생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물을 동그라미 치면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맞습니다. 요즘 광고를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화면에나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검색을 시도하는 기능을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구글, 퀄컴과 손을 잡았다면 자, PC 부분에서는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네, 단연 PC의 최강자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출시한 갤럭시 북포 시리즈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대거 채택하면서 생태계 확장을 노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화형 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갤럭시 북에 탑재하면서 갤럭시 스마트폰과 유기적인 연결을 구현했는데요. 갤럭시 폰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의 요약 기능이나 내용 추천 기능을 PC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간 화상회의 등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능을 통해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같은 생태계 확장 전략 덕분인지 갤럭시 4 시리즈는 국내 출시 일주일
판매량을 전작 대비 비교를 해보면 1.5배 높을 정도로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각 파트별 최고 강자들, 글로벌 최고 강자들과 이제 전략적 협업을 선택한 삼성전자인데요. 자, 이렇게 생태계 확장 전략이 자동차와 이제 그 에너지 쪽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생태계 확장 전략은 자동차와 에너지 영역으로 좀 뻗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삼성전자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 싱스 생태계가 테슬라, 현대차, 기아, 브리티시 가스 등으로 이제 영역이 넓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전기차와 스마트 싱스를 연결해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오는 2분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와의 협업을 통해선 집과 자동차의 연결을 강화하는 기능을 구현할 방침입니다. 집에서 차량이 시동을 걸고 자동차의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뭐 점점 진화하는군요. 그렇죠. 예, 생태계를 자동차와 집을 연결하면서 점차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소 이색적인 협업 사례로는 브리티시 가스가 꼽히는데요. 브리티시 가스는 200년 이상 영국 가정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 영국의 가스 공급 업체와 뭔 손을 잡았을까요? 그렇죠. 되게 의아한 네. 협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국과의 협업을 통해서는 피크 세이브란 프로그램을 스마트 싱스로 확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크 세이브는 전력 소비가 높은 시간대에 사용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세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와 브리티시 가스는 스마트 싱스로 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 가정 내 에너지 절감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을 준비한 건데, 자, 그리고 네이버와도 손을 잡았다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이버와의 협업 사례도 IT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로봇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양사는 지난해 12월 비공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로봇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솔루션과 네이버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결합해 로봇 분야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증대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특히 네이버가 이 기술을 공개한 곳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4일 사우디판 CES로 불리는 글로벌 정보기술 전략 전시회에서 이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가 로봇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사업 수주의 기대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저 네이버와 협업을 하는데 로봇이라는 주제가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자, 삼성전자의 이 글로벌 탑 기업들과의 협업 사항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